네,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 위인베스트 김진만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유국 대비해서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충격이지만 지금 외국인들 순매도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7월 이후에 가장 심각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좀 진단하세요? 네, 일단은 사실 뭐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크게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거기에 또 환율이 올라가니까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이 거의 5천억 원, 코스닥은 1,500억 원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뭐 주요국, 아시아 주요국 대비해서 덜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주요국이 상승할 때 우리가 많이 상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차라리 좀 다행이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또 이렇게 된 이상 결국은 또 환율을 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변수가 추가된 시장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을 좀 집중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마찬가지로 환율이 근데 사실 현재 수출 기업이 대부분이죠. 반도체나 자동차, 기타 조선 등 이제 코스피를 지탱하고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섹터가 수출 주요 기업인데 지금 지수가 좀 현재 바닥에서 크게 상승을 하거나 혹은 이제 반등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려면은 저는 환율이 계속적으로 조금 고환율이 유지가 돼야지만 조금 이런 부분들이 지속될 수 있다. 그래도 다행히 ASML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향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그게 일부 땡겨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하락한 건 맞으나 사실 디램이나 낸드 쪽으로 인해서 국내 업체들이 이미 많이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선 반영돼서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질 거고 아마 오늘 이제 내일 나올 TSMC의 실적이 훨씬 더 반도체 향방을 알려줄 만한 요소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가 갑자기 지금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 지배구조 변화 뭐 가능성 이런 설들이 막 도는데 네. 이게 뭐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니라면서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증권사에 있는 자동차 애널리스트도 이럴 때만 되면은 뭐 위독설도 나오고 되게 여러 가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오늘의 상승을 일단은 전망을 하기에는 뭐 미국 신공장에 대한 이런 뭐 보조금을 수취한다던가 그럼 그런 부분들이 이제 GM과 협력을 해서 GM이 또 현대모비스 지분을 또 살 수도 있지 않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면서 그럼 결국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결국은 현대모비스의 지배구조가 바뀔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5천억 그리고 기관이 1천억을 매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현대모비스는 외국인과 기관에 지금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네.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서의 뭔가 밸류에이션보다는 이런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좀 크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수급적인 요소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을 언제간 하긴 할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사람이 천년만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분명히 한 번 정도의 큰 일은 있을 거라고 전망은 되는데 이게 사실 뭐 순환출자라고 그러죠. 이제 사실 지배 구조가 그렇게 단단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서 분명히 언젠가 한 번씩 일어날 일이고요. 분명히 이런 위독설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도 중간중간에 처음 보는 그런 이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올랐었을 때 보통 다음날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분명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뭐 사실 사측에서 바로 답변도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나왔을 때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수익 중이라고 하면 저라면 조금 팔고 또 다음 이슈를 기다리지 않을까 분명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도 많이 존재할 수 있을 만한 현대 그룹 쪽이긴 하지만 네. 일단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는 보통 팔고 나온 고점에서 팔고 나오시는 분들이 보통 승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 참고하셔서 언젠가 있을 일이지만 지금 확실하지 않다라고 가정하면은 올랐을 때 매도하는 전략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장안의 화제거리들 이마연 캐스터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어떤 화제가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화제는 ASML 악재에도 낙폭을 줄인 하이닉스입니다. 간밤 엔비디아와 ASML 쇼크를 고스란히 받아내는 국내 반도체주입니다. 이에 HBM 중심으로 낙폭을 이어가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차차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SK하이닉스의 탄력성이 대단합니다. 장 초반 4% 넘게 밀렸다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보합권까지 낙폭을 줄여냈고요. 한시경에는 19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현재는 조금은 낙폭을 키우면서 2.54%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일본은 오염수 10차 해양 방류에 나섭니다. 이렇게 오염수 방류로 인해 해산물 수요를 닭고기가 대체할 거란 기대감에 육계 테마가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육계업 종 강도 보시면 오전장 5%대 강세로 출발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점점 더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인데요. 3%, 1% 그리고 현재는 오늘의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시 기준으로는 현재 0.1%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이 가져갑니다.
다음 화제는 아이폰입니다. 월가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를 앞두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아이폰 부품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붙은 점, 또 일부 종목들이 반등에 나선 점이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후장 들어 점점 상승 시도에 나서는 아이폰 테마입니다. 개장 직후 -1%까지 밀렸던 아이폰 테마, 차근차근 하락폭을 회복해서 현재는 약보합권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2시 기준으로는 0.7%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화제 만나보겠습니다. 펠리서와 SK스퀘어인데요. 영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펠리서 캐피털이 SK스퀘어의 지분을 1% 넘게 확보했습니다. 펠리서 측은 SK하이닉스의 지분 약 20%를 보유한 SK스퀘어가 최대 주주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주가는 더 높아야 한다면서 재벌 디스카운트를 없애라고 지적했습니다. SK스퀘어 등락률 함께 체크해보시죠. 오늘 냉탕과 온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3%까지 밀렸던 오전과 달리 점심쯤 잠깐 상승불을 켜냈고요. 1시를 넘어가면서 밀리긴 하지만 오정장만큼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0.5% 소폭 밀리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안의 마지막 화제 카카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M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의 두 번째 재판 오늘 개최되는데요. 보석신문도 함께 진행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카카오 주가 보시면 오늘 일단 보합권에서 눈치를 보는 모습입니다. 최근 바닥을 확인하고 우상향 곡선을 그려온 카카오인데요. 오늘 1% 넘게 밀리면서 출발하긴 했지만 12시를 기점으로 상승 전환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기관의 수급 들어오면서 양봉 을 그려내고 있네요. 이 시각 현재 2시 기점으로 0.0%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 가져갑니다. 지금까지 장안의 화제 이마영이었습니다. 네, 노광 장비 만드는 업체 ASML 실적 전망이 부진하다라는 건데 뭐 배경으로는 뭐 삼성, 인텔, 파운드리 쪽이 부진하다. 이것도 이제 AI 반도체 수요가 주로 TSMC 쪽으로 몰려가면서 이제 삼성, 인텔, 파운드리는 좀 부진한 모습. 그리고 HBM 쪽이 아닌 레거시 쪽 메모리가 부진하다 이런 부분들이 ASML 실적 전망 부진의 배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나온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 PC 쪽도 좀 부진하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PC 출하량을 오늘 공개가 됐는데 화웨이, 에이수스 이런 중화권 쪽을 보면 8.5%, 6.8% PC 출하량이 늘어난 반면에 삼성은 -11%, 3분기에 좀 PC 쪽도 좋지 않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데이터를 쭉 보면은 엔비디아 향은 일단 대체로 좀 타격이 적어 보인다라는 게 오늘 어쨌거나 하이닉스의 장 초반 대비해서는 좀 낙폭이 줄어드는 그런 요인인 것 같긴 한데요. 문제는 미국 정부가 AI 칩 관련된 이제 수출 규제를 또 들어간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국가별로 엔비디아, AMD의 AI 칩 판매 상한선을 정하겠다. 이것도 뭐 중국 쪽을 겨냥한 거라기보다는 지금 뭐 중동, 사우디 이쪽으로 네. 계속해서 이제 AI 쪽 사업이 확장돼 가다 보니까 여기를 우회해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네. 이런 걸 좀 견제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 향 규제 이슈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더 사실 HBM 쪽에 나올 만한 호재거리가 뭐 특별히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반도체 섹터의 상승이 앞으로 계속될 여력이 있는 것이냐? 일단은 이를 통해서 오늘 또 알 수 있었던 거는 참 체력이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거였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ASML도 얘기를 했던 거는 AI 수요는 여전히 수요가 강력하다. 근데 실적 부진은 로직칩 사업에서 그렇게 나온 건데 이게 칩 제조 장비의 지출이 감소가 주요 원인인데 이건 CPU를 생산하는 인텔 쪽이랑 상관이 있지? 엔비디아 쪽이랑은 상대적으로 이제 영향이 적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또 얘기들이 이제 외신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SK하이닉스가 이제 4.25%로 이제 시가로 하락 출발을 했다가 거의 보합권까지 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3% 가까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시 매도로 나오면서 지금 양봉으로 나오고 있으나 좀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굳이 이제 하이닉스를 같이 놓고 보면은 오늘은 같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를 그냥 딱 느낌만 얘기해라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안 좋은 얘기가 훨씬 더 많긴 합니다. 네. 그나마 지금 바텀을 지켜주는 게 밸류에이션이 이제 최바닥에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만 그럼 HBM이 언제 통과할 건데 이제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지금 기술력을 잘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아쉬운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붙게 되면은
참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힘을 또 못 쓴다는 게 결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환율하고도 또 연결이 수급적으로 다 될 수밖에 없는 게 좀 아쉬운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HBM에 대한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만이 그런 의구심이나 아쉬운 이 수급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TSMC 실적이 내일 발표가 되잖아요. 뭐 대부분이 이제 호실적을 점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더 부담이 됩니다.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게 아닌가. 네. 지금 시점에서 뭐 반도체주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일단 뭐 반도체 TSMC는 실적이 계속 출량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좋을 거를 알고 있는데 사실 가이던스가 중요하죠. 매번 네. 그랬듯이 현재 실적도 중요하지만 가이던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향후 이제 AI 수요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데이터를 알려주는 그런 포인트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까지 완판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생산을 하려면은 빅테크에서 누군가 더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구형 장비를 계속적으로 이제 뭐 매각을 하거나 기존 여러 가지 멀티플을 줄 만한 요소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신고가 근처에서 한번 두들겨 맞은 거라서 여기서 더 가려면은 무엇을 더 보여줘야 되냐 지금 블랙웰 말고 엔비디아가 보여줄 게 무엇인가라는 이제 그런 의문점이 제기가 될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S&P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고점에 거의 근접하거나 고점에서 살짝 밀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유동성의 측면에서는 보시게 되면 저라면은 지금 일단 반도체 주식들은 내일 TSMC의 실적을 갈무리하고 혹은 이제 시장의 반응을 보고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뭐 사실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삼성전자는 싸다라는 그런 밸류에이션의 관점에서 매력적이고 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그래도 예전에 직전 고점을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같이 포함이 되면서 네. 여러분들이 사실 호시탐탐 노리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삼성전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뭐 신용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개인 투자들이 많이 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 내일 TSMC의 실적과 특히 가이던스를 보고서 한번 지켜봐도 될 것으로 좀 보고요. 만약에 이제 ASML가 연동돼서 EUV 장비와 이제 그타 뭐 DRAM 간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아마트의 실적까지 지켜보셔서 이제 기존 공정 방식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반도체는 겨울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ASML만 조금 겨울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락 가운데서도 버텨낸 종목이 이제 바로 애플입니다. 어제 국내 애플 관련주도 지금 약세장에서 잘 버텨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 3분기 출하량이 전년 대비 3.5% 성장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도 아이폰 16의 프로맥스 모델 지금 리드 타임이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어제 또 아이패드 미니도 3년 만에 나왔다. 근데 뭐 제품 나온 거 하나 자체가 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조만간 나오게 될 애플 인텔리전스 AI와 특화된 이런 디바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대망의 애플 인텔리전스가 28일 또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대 만발의 애플 관련주 지금부터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때가 된 것인지. 근데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주목하기 전에 주가가 보통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진짜 참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올라와 있는 게 맞아요, 지금? 안 올라와 있어서 그게 이제 아쉽다라는 건데 네. 시장의 주도주가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애플이 일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유의미한 상승이 관련주들이 없다. 근데 이거랑 비슷한 섹터 좀 다른 얘기인데 오늘 똑같은 섹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디다스 신발과 관련된 이제 대만의 이제 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제 호카 벤더사거든요. 그 회사의 주가가 오늘 8%도 넘게 대만에서 오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관련주가 화승 엔터프라이즈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도 오늘 1%밖에 못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을 보면서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 신발 관련주들도 생각을 하면서 본 게 우리나라는 왜 해외의 좋은 뉴스들을 다 반영을 하지 못하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답답하니까 또 매도로 이어지고 양봉이 음봉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하신 얘기로 돌아가면은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 계속 증가를 하겠지만 근데 항상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가 되게 좀 그렇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결국 애플이 더 상승을 해야 관련주들이 그나마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는데 근데 이러다가 애플이 밀린다 그러면은 오르지도 않은 관련주들이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군요. 네. 지금 온 디바이스 AI도 이번 그 애플 인텔리전스와 함께 경쟁이 이제 불이 본격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주들도 우리가 주목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어디를 좀 꼽아볼까요? 수요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B2B에서 B2C 이제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주요 매출처들은 기업이고요. 이제 아마 개인들로 조금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이폰 같이 스마트폰 혹은 이제 AI PC 같은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관련 주들을 주목하시게 되면 예전에 이제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이렇게 관련해서 이제 칩을 만드는 회사라던가 아니면 팹리스 기업들이 국내에서 꽤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지금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한창 핫하다가 지금 들어간 지가 3, 4개월 정도 됐고요. 그렇죠. 주가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주가와 비슷하게 하락에 하락, 즉 이제 막 매도세가 엄청 거세지는 않았는데 그냥 쭉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아직 개인들이나 기타 니즈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올리기에는 아직 기술력 자체가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관련주들 흐름 보시게 되면 이제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일단 아나패스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AI PC 관련돼서 이제 팹리스 기업이다라고 알려주시면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인텔의 AI 파트너기도 하고 AMD의 주요 파트너고 삼성전자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즉 이제 PC 수요와 니즈에 맞춰줄 수 있을 만한 주요 기업들과 많이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네. 꽤나 이제 좋은 주가를 이제 형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일단 뭐 자사주 매입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요 임원들이 많이 네. 물렸습니다. 한창 좋을 때 자사주 매입을 했다가 혹은 이제 좀 이제 추가 매수를 했다가 조금 많이 물려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이 이상은 빠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그다음에 매출과 영업이 같이 늘고 있다는 점이 만약에 온디바이어스 AI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네. 가정하게 되면은 가장 탑 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지금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죠. 펠리서. 여기서 SK스퀘어 지분 1% 이상을 확보하면서 하이닉스 최대 주주가 이제 SK스퀘어니까 SK스퀘어에다가 네. 자사주 매입을 좀 늘려라. 재벌 디스카운트를 해소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재벌 디스카운트가 뭐 어느 정도길래 그런 거예요? 심각합니까? 뭐 이런 질문 당연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지주사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거고 네. 그게 또 우리나라의 주요 그룹들을 사실 저격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회사 등의 기업 가치가 지금 시총하고 가치 카운팅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단순히 지분 가치로만 그래서 지주사들의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원래 계속해서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지주사들의 기업 가치를 뭐 밸류에이션을 할 때 항상 할인율을 적용을 하는 게 이제 이러한 이유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이러한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실시한 프로그램이 밸류업 프로그램인데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금 딱 또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또 최근에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이제 여야의 힘을 모아서 또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해결 안 된 게 이제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제 직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스퀘어의 SK하이닉스 지분율은 20.07%입니다.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뭐 지금 좀 내려갔지만 대충 한 138조 원이다. 그럼 거기에 시가총액의 이제 20%를 하면은 지분 가치가 28조 원이 되겠죠. 근데 SK스퀘어의 시가총액은 12조 원이 안 됩니다.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뭐 일단 가정이지만 주식만 다 팔아도 28조 원이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그 절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런 거를 지적을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런 회사가 많습니다. 많죠. 네, 그러니까 지주사들의 문제를 어쨌든 하이닉스를 통해서 좀 저격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결국 해소해야 되니까 문제가 심각하고 그러니까 코스피나 이런 국내 지수가 미국 증시나 해외 지수가 상승하는 걸 따라가지 못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펠리서 캐피탈이라는 곳이 작년에는 또 삼성물산도 한번 공격을 한 적이 있는 우리나라 약간 재벌 사냥꾼 뭐 이런 쪽인 것 같은데 SK스퀘어가 이 요구를 받았는지 올해 1천억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하고 신규 투자와 포트폴리오 밸류업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포트폴리오 밸류업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일단은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많이 집행을 합니다. 물론 네. 이제 갖추고 있는 이제 자회사 모회사의 모회사로서 자회사의 가치도 일단 나와 있는데 일단 투자를 해서 기업을 이제 성장시켜서 그 기업의 밸류를 평가받는 이제 그런 이제 회사로 일단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일단 뭐 밸류업 관련돼서 이제 포트폴리오 밸류업은 투자한 VC처럼 이제 네. 여러 가지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 기업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를 해야 되겠다. 대표님 그에
비해서 지금 주가는 네. 왜 이렇게 안 갈까요? 일단 이제 자사주 메인만 오산은 아닙니다. 일단 소각까지 해야지 주주환원책의 주요 일환인데 순수하게 자사주 매입은 이 매입한 자사주 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도 있고 뭐 임원들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지분 교환 등의 방식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사실 지금 막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수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서는 그냥 관망이나 기타 이제 여기서 빠질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스퀘어 같은 경우 투자를 잘 못합니다. 쉴더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11번가도 그렇고 주요 이제 회사의 좀 핵심 가치로 있어서 투자를 집행한 게 완전히 이제 쫄딱 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면서 순수하게 네. 밸류업 프로그램과 밸류업 가치를 제외하고는 현재 SK하이닉스의 지분 가치를 제외하고는 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관망이나 직전 고점을 넘어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죠.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정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범수 창업자가 지금 두 번째 재판에 조금 전 출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구속에서 풀려나느냐 여부가 오늘 논의가 된다라고 하는데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보죠. 박혜린 기자, 이 김범수 위원장이 재판장에 출석을 했습니까? 네, 저는 현재 서울 남부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2시 5분경부터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정을 지시 공모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초 오늘은 김 위원장의 공판 준비 기일이었지만 지난 10일 김 위원장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석방 여부를 결정할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하게 됐습니다. 굳은 표정의 김 위원장은 지난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수의가 아닌 정장 차림으로 입정했습니다. 김 위원장 측은 관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등이 보석으로 석방됐다는 점과 재판이 구속 기한이 6개월 내 1심이 마무리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재판을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김 위원장의 구속 사유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포함된 만큼 구속 유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석 청구 결과는 사건별, 재판별로 다르긴 하지만 법조계에선 빠르면 오늘, 평균적으로는 신문 이후 일주 내외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석이 인용될 경우 김 위원장은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 위원장이 구속에서 풀려나는지 여부가 카카오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석방되면 좀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나요? 네, 일단 보석 석방 시 김 위원장의 빠른 경영활동 복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경영 복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톡 플랫폼과 AI 사업을 핵심으로 정의하는 한편 연관이 낮은 계열사의 정리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고 결정권자인 김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경영 효율화 작업과 AI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카카오는 오는 22일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신규 AI 서비스인 카나나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대화형 AI일 것으로 추정되는 카나나는 카카오톡 내에서가 아닌 별도 앱으로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 서비스에 대한 카카오의 경쟁력을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사상 초유의 총수 공백 사태까지 해소된다면 카카오를 향한 시장의 평가도 달라질 것이란 데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법에서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네,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올해 카카오가 잡음이 참 많았는데 주가도 지금 거의 3년의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침 근데 또 이제 금리 인하 시기를 우리가 맞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뭔가 좀 전환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카카오 본주는 여러 개 갈래로 찢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주요 자회사들 혹은 주요 매출처가 이미 상장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가가 오르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기서 더 빠지기보다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큰데 네. 투자의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찢어져 있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은행주를 투자하고 싶으면 카카오뱅크를 혹은 게임주를 투자하고 싶으면 카카오게임즈를 이제 투자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굳이 모회사의 가치 혹은 이제 모회사의 투자 원칙에 좀 위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는 당연히 여기서부터 떨어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더 높지만 우리에게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라는 대안이 조금 존재를 하고 있고 사업 영역이 워낙 많이 겹치고
것이기 때문에 네. 대안이 있는데 굳이 카카오를 손을 댈 필요가 있나? 기존의 보유자분들이 이제 좀 물을 타서 나오는 그런 매매 전략을 제외하고는 네이버라는 훌륭한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의 매력도가 조금 현저히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주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제 네이버 쪽에 조금 더 손을 좀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